피아게 노엘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많이 퍼지진 않았지만 이게 굉장히 인기 있는 쯔꾸루 시리즈거든요. 몇 년 전부터 쭉 시즌1부터 연재가 돼가지고 최근에 이제 완결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를 시즌이 나올 때마다 매번 녹화해서 올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즌이 나올 때 번역이 되기까지의 그 텀이 1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사람들이 다 까먹잖아. 그래가지고 1년 후에 이 게임을 접하니까 내 앞에 내용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하는 나도 이해를 못하고 보는 사람들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전에 피아게 노엘 시즌10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가 도저히 이해도 안되고 뭔 소린지 몰라서 재미도 없어가지고 접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했던 말이 있어요. 아, 이 피아게 노엘은 완결이 나오면은 끝까지 하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고 진짜 완결이 나왔어. 넘어가자. 피아게 노엘 시즌1입니다. 이야기 시작. 안녕하세요. 맞아! 이거다! 그럼 올해 라플라스 피아노 콩쿠르 최우수 연주자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오, 오랜만이야 노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콩쿠르의 최우수 연주자는 시의 기념식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게 되고 맑고 아름다운 음악에는 퇴마임이 있다고 하여 라플라스의 거리를 1년 동안 재앙을 막아줄 것입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거 과거에 시즌1 본 사람도 있겠지만 스포하면은 당장 목 잘라버릴 거예요. 아셔야 돼. 뭐 스포일러는 저 그냥 바로 그냥 뭐 어떻게 할지 아시지? 진리 아니다. 그렇게 안절부절 안 해도 결과는 도망가지 않아 노엘. 당신은 여전히 여유 있으니까 부럽네요. 얘가 노엘 체르케티고 주인공입니다. 얘가 주인공이에요. 기념식에서 피아노를 연주한다라. 그건 여기 라플라스에 사는 젊은 연주자한테 최고의 명예이자 목표이며 동경. 그리고 부모에게 프로 피아니스트를 이어받은 나 노엘 체르키티에게 그것을 의무. 얘가 귀족 가문이야. 그치만 불안은 없었다. 왜냐면 여태까지 연습의 나날도 오늘을 연주도 다른 연주자와는 차원이 다른 완벽한 것이었기 때문이지. 올해의 최우수 연주자 그는 지금 내가 초조해야 하는 건 딱히 결과 발표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식전 연주자 인터뷰에서 무엇을 말할까 그것을 이것저것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김치국을 마시고 있죠? 그러네. 질리안 리트너시입니다. 축하합니다. 하지만 김치국 마시면은 망하는 거야. 이거 와봐. 그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최근 큰 해운회사의 지사가 이 라플라스에 생겼다네. 이걸 시작으로 대기업들이 흘러들어온다면 아무리 옛날에 좋았던 라플라스로 변하게 될지도 몰라. 이거는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어드벤처. 지금 악마 박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악마를 소환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도 절대 관여하지 말아주세요. 한순간의 욕망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릴 거니까요. 너무 크다고? 이게? 크면은 줄이지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실망할 거 없단다 자네. 나는 자네의 연주가 최고였다고 생각하네. 최근 시가지에 폭탄마가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곤 해도 상층구에 사는 나랑은 관계없는 일이고 버러우드 시장님은 금방 어떻게 해줄 겁니다. 이 도시가 대도시인데 폭탄마라는 범죄자가 떠돌아다닌대요. 글쎄 이젠 작아요? 근데 이렇게밖에 안 돼요. 40% 아니면 60%밖에 안 돼요. 그렇게밖에 안 돼요. 우승자는 진리안이라는 거. 조금 예상과 달랐어. 나는 노엘의 연주가 제일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뭐 처음에는 나도 그랬는데 버러우드 시장님도 심사에 관여했다니 틀림없겠지. 그것도 그러네.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분명 제대로 된 평가 기준이 있었을 거야. 이게 피아노 관련 평가를 하는데 시장이 평가를 했어 직접. 왜? 녹음하게 돼서 뭐 알아? 잠깐만, 라플라스는 자꾸 오래된 도시야. 대도시가 아니었네. 본래라면 한참 전에 여기 마피아들이 세력을 쥐어버렸겠지. 그걸 훌륭한 능력으로 부호시킨 것이 버러우드 시장님이야.
이제 겨우 서른 조금 넘었을 텐데 정말 천재적인 사람이로군. 진리안 밑에 오른쪽 사람이요? 말 걸었죠? 심사동 중에 큰 변화가 있었나고 폐천식이 늦은 것도 그 때문이로나. 얘 말 안 걸었었나? 아 그렇다! 그런가 보다! 아니요, 저 같은 건 그렇게 뭐 집안도 그리 대단하지도 않고. 진리안 형은 분명 시가리 출신이었지. 확실히 음악에 뜻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는 부자들이 많지만 그건 연주 그 자체와는 관계없는 거지. 좀 더 자신의 피아노 실력에 자신을 가지는 것이 좋아. 아, 노엘! 친구니? 그럼 나는 자리를 비켜주도록 할까? 수상 축하해요, 진리야. 훌륭한 연주였어요. 고마워. 아까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축하 케이크로 구워야겠네라고 하시지 뭐야? 진리안 리트는 가난한 노력가. 가난한 노력가래요. 얘는 귀족 영예지만 얘는 가난한 노력가? 정반대지. 다들 정말 훌륭한 연주였다고 생각하고 난 틀림없이 노엘이 뽑힐 거라고만 생각했어. 네, 완전히 낫대요.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피아노 교실에서도 노엘은 혼자만 레벨이 달랐잖아. 게다가 부모님도 프로시고 나 노엘을 몰래 목표로 삼고 썼다고? 근데 이거 얘는 우승을 한 사람이고 얘는 우승을 놓친 사람이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얘가 좀 자존심이 긁히지 않을까?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어. 봐봐,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니까. 체르케티의 딸이 꼴 사나운 모습을 보니 지금 그걸 보고 우울감에 빠지고 싶은 거죠? 실례하겠어요. 그쵸. 저게 의도가 어쨌든 간에 저렇게 말하면 기분이 안 좋아. 최악이란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진리아는 언제나 나보다 피아노가 서투러 내 뒤에 있었고 그리고 내 연주를 칭찬해줬다. 서로가 라이벌이었던 잔뜩 긴장된 교실에서 단 한 명이라도 이라고 말해도 좋은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였다. 그런데도 나는 식전 연주자로 뽑히지 못한 서운함과 질투를 그녀에게 터뜨렸다. 진리아는 언제나 내 연주를 멋지다고 얘기해줬는데 정작 입장이 반대가 되니까 나는 이런 건 단순한 화풀이 아닐까? 근데 얘가 좀 김치국을 마시긴 했어. 이런 결과를 남기고 내일부터 어떤 얼굴로 피아노를 치면 좋을지, 나는 어떤 얼굴로 체르케티의 이름을 대야 좋을지. 하지만 바로 이때 방해해서 미안하군. 하지만 홀을 뛰쳐나간 자네가 걱정되어서 말이야. 32살이야? 32살 시장. 얘 내가 처음에 이 게임을 했을 때는 내가 얘보다 나이가 어렸거든요? 난 연주가는 아니지만 자네의 기분은 모르는 것도 아니야. 가문의 긍지나 친구와의 경쟁심, 짊어지고 있는 것들은 가볍지만은 않겠지. 내가 어느새 이 녀석 나이를 앞장섰어. 이씨, 나이도 어린 놈의 자식이 시장이야? 게임은 나이를 안 먹지, 그쵸? 짱구는 못 말려 짱구 나이 안 먹는 건 똑같아. 결과가 분하니? 물론이에요. 저는 그에게 지고 싶지 않고 식전 연주자도 되고 싶었어요. 진리안과는 많이 친하고 피아노 교실에서 알게 되고 꽤 오래 지냈으니까요. 그렇군. 라이벌이자 절친이란 얘기구나. 분한 것도 당연하겠네. 하지만 자네의 연주도 진리안에게 지지 않을 정도로 평가받던 걸. 올해는 안 했어도 내년에 식전 연주자라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에는 의미 없어요. 제가 원한 건 누구보다도 물론 진리안보다 대단하다는 증거, 그것뿐이에요. 두 번째로 대단하다든지 그렇게 평가받는지 지금 첫 번째가 아니라면 의미는 없거든요. 그에 저는 항상 언제나 1등이어야만 하니까 라고 성적 지상주의에 항상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집안인가 봐. 그런가 봐.
신뢰하겠습니다. 만약 정말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면, 올해의 식전 연주자의 자리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진리한 양의 앞을 걷고 싶다면, 오늘 밤 오전 2시 혼자 항구 근처에 있는 버려진 건물로 오도록 해. 빨간 글씨로 써있어.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실은 올해의 콩쿠르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순위에 큰 변동이 있었다는 모양인데, 아니 여기서부터는 자네가 찾아온다면 알려주지. 정말로 알고 싶은지 어떤지 혼자 잘 생각해보도록 하렴. 하지만 어쩌면 오늘 밤 자네의 인생이 크게 달라질지도 모르겠어. 비리? 검은 돈? 야, 근데 보통 검은 돈이 오가면은 돈 많은 사람을 밀어주지. 아까 저 진리하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근데 뭐지? 그게 한밤중에 버려진 건물 같은 곳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그건 결국 어쩌면 진리하냐 아니라 원래 내가 우승자였다는 건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무언가를 느끼면서,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소등시간 후에도 침대에서 숨을 죽이고 시간을 기다렸다. 시장님을 만나러 가려면 몰래 저택을 빠져나가야 하는데, 왔다. 자택에서 탈출하기. 왔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이거 제가 이전에 해봤지만, 이게 오늘이 2023년이잖아요 이게 5년 전이에요. 5년 전 제가 처음으로 했던 게 5년이 넘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기억이 당연히 안 납니다. 당연히 안 나요. 어 뭐야, 등불을 입수해야 된대. 이런 짓을 정말 괜찮을까?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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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난다고요? 그렇다고 세상과 기억이 안 나잖아요. 등불 뭔가 없나 찾아본다. 송전등? 그래 이거야 이거. 이렇게 깨면은 클리어 보너스가 포인트가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이 포인트를 가지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열심히 모아도 뭔가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도 있는데, 중간중간에 뭐 아이템 같은 걸 살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아이템을 사도 아무 때도 쓸모없는 게, 시즌이 지나면은 그 해당 시즌에 썼던 아이템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야. 별로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야. 전체적인 것만 기억하죠. 나도 전체적인 요소는 기억을 해요. 세세한 거를 기억을 못해서 문제지. 그래서 이거 기억이, 아이고 소리가 한 타이밍 늦는다. 근데 야 싱크가 한 타이밍 안 맞는다. 까마귀의 싱크. 잘만 나열하면 발판 삼아 담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곧바로 시험해보죠. 뭐야 이것도 밀 수 있네? 아 잠깐만 이거 리셋이야? 아 이거 리셋이구나. 원래? 이러면 되는 거잖아? 나는 여기 저 동그란 위치에다 놓으라는 건 줄 알았어. 어떤 찬스가 있다면 저는 계속 1등이어야만 해요. 아 노미스 보너스. 하지만 괜찮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거 노미스 보너스 달성하려고 세이브 로드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노미스 보너스 달성해봤자 아무런 그 어떤 혜택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그 어떤 혜택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스팀에 업종 열리는 거 있으려나? 근데 그것도 이전에 했으니까. 아 그냥 해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오셨군요. 당신이라면 오실 거라 확신했습니다. 버로우즈 시장의 비서인 시빌라 베커라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용무가 있어 자리를 비우셨기에 제가 이야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비서다 비서. 28살짜리. 그러신가요? 그래서 그 이야기거리라는 것은 대체... 노엘님, 이제부터 여기서 할 것은 저희들과 시장님만 아는 비밀 이야기. 그래요, 비밀 거래입니다. 이 라플라스는 큰 도시는 아닙니다. 수년 전까지는 마피아들이 들끓었죠. 시장님께서 그걸 일조하신 일은 아직 생생합니다만, 그래도 사람이나 돈은 수도로 흘러가고 산과 바다 사이에서 힘없이 기능하고 있는 작고 낡은 도시입니다. 저... 그래서 그게 어떻다는 거죠? 최근 이 라플라스에 어느 거대 해운회사가 진출했습니다. 스텔라 스테이지라 밝힌 그들은 그야말로 큰 파도, 라플라스 정도의 도시에게 있어서 모든 게 바뀌어버릴 정도의 사건입니다. 노엘님께서는 조금 전 피아노 콩쿠르에서 식전 연주자의 자리를 놓으셨습니다. 그 또한 스텔라 스테이지와 관계가 없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 피아노 콩쿠르는 이 도시의 전통, 스텔라 스테이지도 운영비 보조를 지원했습니다. 그것도 적지 않은 금액에, 말하자면 갑자기 끼어든 거대 VIP 스폰서인 셈입니다. 그건 잘된 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그리 깔끔하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노엘리, 상상해보세요. 만약 스텔라 스테이지가 어느 연주자와 이어져 있다면? 스텔라 스테이지가 추천한 연주자가 무조건 식전 연주자를 뽑혔다고 한다면? 홀에서는 노엘님의 연주를 칭찬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것, 심사가 길어져서 순위에 변동이 있었던 일, 관계가 없는 게 아닐 수도 있죠. 그렇다면 질리안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질리안님의 손길에 미쳤는지, 그저 스텔라 스테이지 측이 질리안님을 마음에 들어 했던 건지,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질리안님은 스텔라 스테이지가 추천했기 때문에 식전 연주자가 되었다. 단지 그뿐이죠. 저는 감정 표현이 서투르기 때문에 전해드리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시장님은 물론 저도 이 결과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래라면 노엘님께서 식전 연주자가 되셨을 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되셔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뿌려 라플라스를 집어삼키려는 외부인, 당신도 그 피해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거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엘님, 가령 여기에 스위치가 있다고 합시다. 이 스위치를 누르면 스텔라 스테이지의 사장은 죽습니다. 물론 스위치를 누른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인터넷에서 이런 게임 해봤어. 안녕하세요. 아무도 모른다면 누군가에 비난받을 일도 없지요. 이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누군가 한 명이 죽는 대신에 당신에게 돈이 떨어집니다. 당신은 이 스위치를 누르시겠습니까? 라는 인터넷 커뮤니티 글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노엘리께선 누르시겠습니까? 있답니다. 여기에 그런 마법의 스위치가. 그거, 그렇습니다. 악마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어떤 대악마의 소환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소악마는 인간의 욕망의 냄새를 맡고 저쪽에서 넘어와 사람을 유혹하는 정도의 존재입니다만, 대악마는 다릅니다. 올바른 의식을 행하는 것을 소환되며 온갖 소원을 이루어주는 초현실적인 존재입니다. 노엘님께서는 지금 원하신다면 악마와 계약하여 콩쿠르를 흑발로 짓밟고 악의 기업을 멸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악마와의 계약은 어엿한 범죄인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법행위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아무도 볼 수 없고 알아챌 수도 없고 증거도 남지 않습니다. 증거 안 남는 게 맞아? 아무도 알아챌 수 없고? 말이 안 되는데? 님들 이런 파격적인 조건은 사기예요. 당신을 식전 연주자로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올바른 본래 결과니까요. 그러니까 너가 알잖아. 너를 어떻게 신용하냐?
이것은 시장님의 소망입니다. 아니, 시민들의 소망이라고 해도 좋겠지요. 노엘님께서는 부디 악마의 계약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라플라스의 피아노의 전통을 지켜주십시오. 저는 부디 결단을 내려주시길. 진리아님께서도 분명 올바른 결과를 원하고 계실 겁니다. 노엘님, 부디 식전 연주자로서의 행동을, 여기서 도망치는 것은 식전 연주자를 사절하는 것과도 같은 일. 그래서 분명 노엘님께서는 내년에도 다시 기회를 잡으시겠지요. 하지만 올해 졌다는 사실은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긴 것인데도 말이죠. 그걸로 괜찮으신가요? 할래요. 제가 계약을 해서 진짜 식전 연주자가 되겠어요. 이런 건 보통 사기죠? 더군다나 위법행인데. 노엘님 스스로 마법 지원에 서서 이 피를 중앙에 떨어뜨리시면 됩니다. 뭔가요 이거? 까마귀의 피입니다. 피요? 그것도 까마귀! 악마의 소환이니까요. 정말 이걸로 제가 식전 연주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두려워하실 건 없습니다. 정말 나쁜 건 콩쿠르를 더럽힌 스텔라 스테이지. 노엘님께 죄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진짜 수상식을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이, 화술이 대단하다는 개뿔이 절대 안 속아 넘어갑니다. 내가 이 상황이었어도 절대로 안 해요. 이런 걸 왜 해? 왜 해 이런 걸? 위법행인데. 안 해? 이런 거 왜 해? 이건 그거야! 뭐 마약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거잖아! 왔다. 그리고 이 녀석이야. 까마귀입니다, 여러분. 까마귀예요. 무슨 뭐 강아지, 늑대 이게 아니라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뭐야, 이번 계약자는 괴나 오리지. 소녀여, 너는 나에게 무엇을 바라지? 초간의 대악마 카롬. 그러니까 소원이 있으니 나를 부르는 거잖아. 말로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지. 스텔라 행운에서 스텔라 스테이지의 사장을 죽여주세요! 살인인가? 그럼 묻겠다만, 왜 스텔라 스테이지의 사장을 죽이고 싶지? 그건 말해봐라. 그건 피아노 콩쿠르를 제대로 된 모습으로. 뭐? 뭐야 그 시시하니? 정말 그게 다냐? 그래요, 그건 허울 좋은 말일 뿐이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유 같은 건 하나밖에 없지. 그렇게 해서 자신이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너의 진짜 더러운 욕망을 드러내봐라. 그거 말할 수 있다면 계약을 맺어주지. 뭐예요 이분은? 이게 악마라는 거예요? 시시한 이유밖에 말하지 못할 거면 얼른 돌아가줘. 그건 네가 나와 계약할 각오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대로는 계약을 맺을 수 없어요. 여기까지 와버렸다면 더 이상 물러설 순 없는데. 돼. 제가 식전 연주자가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알았구만. 뜻이 전해졌구만. 이 무슨 모순인가. 하지만 그거야말로 인간의 욕망이다. 유쾌하다 유쾌. 역시 이렇게 나와줘야지. 무슨 알 수 없는 소리 하는 거죠? 빨리 소원을 이뤄주세요. 좋아.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보자. 너의 의지로 악마와 계약하여 살인을 바라는 건가? 너의 의지로 여러 번 물어본다. 그래요. 가능하다면 부탁드려요. 얘는 근데 눈치를 깐 것 같은데, 뒤에 사람 있는 거 보고. 좋다, 마음에 들었어. 네
이 욕망과 그 말로 나와 계약을 맺기에 어울리는군. 그리고 손가락을 튕겼다, 타노스 마냥. 끝났다. 죽였어. 에? 그게 악마의 계약이라는 거다. 못 믿겠으면 내일 뉴스라도 기다려봐라. 됐어요! 네, 훌륭한 성과입니다. 내일 다시 사망을 확인하겠습니다. 이걸로 나는 식전 연주제가... 이봐. 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잊지 마라. 네 영혼도 대기업의 사장을 죽이는 지불이라면 뭐 양팔의 양다리 정도면 되겠군. 말해두겠지만 그릇의 가치가 너무 다르다. 이것도 서비스 해준 편이라고. 사기야, 이봐. 이 여자애 아무래도 자기 몸이 날아간 거에 꽤나 놀란 것처럼 보인다만 그건 당신의 감상일 뿐입니다. 악마의 계약에는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이 여자에겐 제대로 고지한 건가? 말을 안 한다. 아유, 가장 중요한 거로 고지를 안 했어! 저는 그녀에게 악마를 소개만 해드렸을 뿐이라서 제대로 약관을 안 알려줬어요! 야, 보험 판매원이 약관을 제대로 안 알려줬어. 그럼 이거 뭐야? 그걸로 발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이 여자의 소원은 자신의 목숨을 건 경솔하고 추악한 야망이 아니었던 거라고 묻고 있는 거다. 진정하십시오. 저는 그저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노엘링과 가로님 사이에 계약이 성립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사장을 죽이고 노엘님의 손발을 빼앗았죠. 거기에 악마로 쓰실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내가 누구와 어떤 계약을 맺을 것인지는 내 방침에 따라 내가 정한다. 너나 러셀이 악마의 계약을 이용하고 있다는 게 내 귀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나? 여기서 러셀은 아까 봤던 그 버로우즈 시장 말하는 겁니다. 러셀 버로우즈. 네 놈들 편한 대로 간단히 악마를 부르지 마라. 이 여자애도 러셀이 조종한 거겠지? 시장님에 관한 것은 시장님께 직접 부탁드립니다. 아직 안 죽었어요, 근데? 아직 안 죽었어요. 주인공이라 그래. 이런, 정말 죄송했습니다. 사망하셨을 거라 생각했습니다만 그 상태로는 괴로우실 텐데 지금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이런 걸까요? 추측이 가지 않아? 안녕히 가십시오, 노엘리. 왜 이런지 추측이 가지 않아요? 시장이 노예를 이용해서 악마를 소환해서 저쪽 해운회사의 사장을 죽여버렸어. 왜 그럴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사장을 죽이면은 이득을 보는 게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직접 악마와 계약을 하면은 자기가 이제 뭔가 팔 한 장 내줘야 되니까 그거를 다른 애를 꼬셔가지고 손 안 대고 코 푸른 거죠. 니놈도 로셀도 너무 악마를 얕보다가 큰 코 다칠 것이다. 사기죠, 사기. 이거 전형적인 사기야, 이거. 이거 호갱구조대 이런 데 제보해야 돼, 이런 거. 말이 되냐? 아, 진짜 제보해야 된다니까? 호갱구조대 이런 데에다가? 노엘님은 악마와 계약한 살인자니까요.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하면 그 괴로움도 당연한 거. 그쵸? 식전 연주자가 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당신도 스텔라 스테이지의 사장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근사하군. 그런 이유로 살인을 바랄 줄이야. 어차피 살인의 대가는 너의 영혼이거늘. 그런 대가가 있다는 건 못 들었어요. 사람을 죽여놓고 변명을 하는 건가? 자네는 자기 생각밖에 못하는구나, 노엘이야. 그건 그렇게 식전 연주가 되고 싶어? 그렇게 해서 다음은 나를 죽이고 식전 연주가 될 생각이지? 그런 짓 하지 않아요. 저는 그저 도움을 바랄 뿐이에요. 저게 만족할 만한 거래 안 되는 건가? 그렇죠? 가짜 광기잖아요. 악마의 입장에서도 진짜 광기를 가진 사람과 계약을 해야 속이 시원한데
가짜 광기를 가진 놈과 계약을 하면은 찝찝하단 말이야. 그런 거지. 근데 여긴 어디야? 팔이 없는 것도 있고.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분명 버려진 건물에서 악마와 계약하고 그래서 양팔과 다리를. 그렇다면 이 다리는 어째선지 다리는 있지만 상당히 위화감이 있다. 설마 의족인가?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대체 드레스도 깨끗해져 있고 누가 이렇게 한 걸까? 하지만 아이고 달래기가 안 됩니다. 당연한 거긴 하겠지만요. 어떻게 일어서야 하는 거죠?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온몸을 벽에 기대서 낑낑대는 수밖에 없나요? 아, 이럴 수가. 안 돼! 여러분, 이 속도로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속도로 봐야 돼요. 이 친구는 지금 위족이라가지고 달릴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여기도 어딘지 모르겠고. 하지만 그런 일을 당하고도 아직 살아있고 게다가 위족까지 달려있다니. 누군가 도와줬다는 건가요? 하지만 누가 어떻게... 누굴까 진짜 궁금하다. 어! 뭐야 여기! 헤이, 안녕? 말을 걸 분위기가 아니다? 계단도 못 간다. 그럼 이 사람은? 아니야. 뭐지? 내려가는 건 되니? 아하. 혹시 로커 조사할 수 없다. 소리의 상태를 보려고 했으나 팔이 없지. 지금 두 팔도 잘렸거든. 아이고. 아, 지금 상황이 그래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을 걸 분위기가 아니래. 이거나 볼까? 북, 남. 지금의 현 위치가 북슬럼이야. 예? 뭐 긴장이다. 대양화는 무턱대고 함부로 인간을 습격하는 짓은 안 하니까.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에게 양 팔다리를 잘도 역시 그런 반응으로 나온다. 뭐 무리도 아니지. 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듯하니까 말이야. 하지만 네가 그렇게 된 거 그 누구의 탓도 아니다. 명백히 네 경솔함의 탓이지. 까마귀. 뭐라고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우선 설명을 해주세요. 여긴 어디죠? 그 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 상황은 대체 어떻게 된 거죠? 알았다 알았어. 흥분하면 상처가 벌어진다고. 알고 싶은 게 있다면 가르쳐줄 테니 얌전히 굴어라. 어차피 그 이상 잃을 것도 없잖나. 조급하게 굴 이유 또한 없을 테고 말이야. 악마가 친절하네. 근데 양마도 솔직히 속았어. 속았어. 진짜 관계 있는 놈인 줄 알았는데 가짜 관계였잖아. 시내 슬럼구에 있는 빈집이다. 주민이 없으면 누가 들어올 일도 없지. 그런 자석 교과서에서밖에 못 들어봤어요. 얘는 귀족 집안의 딸이니까요. 어째서 그런 곳에 제가 있는 거죠? 넌 악마와 계약한 범죄자이기 때문이지. 병원에 데려갔다간 그대로 경찰서행이야. 이 정도의 상처를 넘어가쳤다는 말로 얼버버릴 수는 없을 테니 말이지. 그렇다고 해서 설마 발다리를 디는 걸 길가에 굴러다니던 놔둘 수 없자는가. 팔다리를 잃은 인간을 길가에 굴러다니도 놔둘 수도 없다? 글쎄? 악마면은 놔둬도 되지 않을까? 모르겠다.
얘는 사기꾼은 아니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얘는 자기 일을 한 거야. 그때의 일, 버려진 건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알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얘는 사기꾼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그 중에는 내게 있어서 괴로운 사실도 있을지 몰라. 알려주는 건 상관없지만 각오는 해라. 아, 알겠어요. 넌 버려진 건물에서 시빌라, 버로우드 시장의 비서가 말하는 대로 나라는 악마를 소환했고 살인을 빌었다. 하지만 너는 악마의 계약이 어떤 것인지도 모른 채 덥석 계약해버렸어. 어떤 것이라고 하면... 알겠나? 악마의 계약은 공짜가 아니야. 계약자는 반드시 대가를 부담해야 하지. 악마가 대가로서 무엇을 빼앗을 것인지 그건 전부 악마가 결정하는 거지만 말이다. 그건 결국 제 팔다리는 악마의 계약의 대가로서 빼앗긴 거라고요? 그건 이상해요. 왜냐하면 저는 식전 연주자가 되기에 당신과 계약한 거라고요. 대가가 이래서야 식전 연주자일거는 피아노를 칠 수 없잖아요. 계약과 다르지 않나요? 네 소원은 사장을 죽이는 것이었는데 식전 연주자 어쩌고는 살인의 이유였지 계약의 내용은 아니었지 않나? 는 맞아요. 이거 계약을 잘못한 것 같긴 해. 그 비서에 화려한 말빨에 속아가지고 계약을 좀 잘못했어. 그러니까 확실히 말을 해야 돼요. 식전 연주자가 되기에 팔다리를 잃게 된다. 그 모순된 결말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너와 계약해준 거니까 말이야. 어이쿠, 얘기 다 다르다던가 미리 말하라던가 따위의 말은 마시라고? 악마의 계약은 악마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절대적이다. 에, 정말 잘 말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악마의 계약은 돈이 아닌 영혼으로 하는 거다. 악마는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위험한 존재고 소원만 하면 소원은 뭐든지 들어준다. 그런 편리한 마법이 아니야. 너는 그걸 모르는 채로 계약했다. 알겠나? 그렇게 되면 시빌라는 자기가 악마와 계약하지 않고 너를 구슬려 너에게 계약을 시킨 거다. 게다가 너 어째서 그런 장소에 있었던 거지? 버로우즈에게 버려진 건물로 와라 라 같은 말이라도 들은 거 아닌가? 아는구만. 똑같은 수법이구만. 넌 이용당한 거다. 이미 이런 사례가 있었나봐요. 이래서 계약은 잘 말해야 돼. 나 그거 생각난다. 나 귀가 안 들려가지고 병원에 갈 때 병원에다가 전화로 귀가 안 들려요, 진찰 좀 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귀 좀 봐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했다가 웃음거리 되는 거 생각난다. 왜 당신이 여기에? 말을 할 때 좀 제대로 말해야 됩니다. 당신은 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이제 저와의 계약은 끝났을 텐데. 그래, 끝났지. 스텔라 스테이지 사장을 죽여달라는 거 첫 번째 계약은 말이야. 너는 소원을 하나 더 빌렸을 텐데 도와주라고 말이야. 아, 그게 두 번째 소원이라고 판단했다. 도와줘! 아, 마지막하게 도와주라고 말했던 거다. 그거 그냥 넘겼는데 그거를 소원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구만. 그 의족도 역시 발다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지 싶어서 다리만 서비스해줬다. 감사하도록. 뭐지? 감사라고 했다. 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하나만 더 추가해주세요. 감사한데. 아, 어쩐지 제 옷이 새 것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 그것도 서비스다. 바닷물에 젖어있었고 당연히 발다리 부분도 찢겨져 있었고 애초에 피투성이였으니 말이야. 제일 비슷한 옷을 찾아서 갈아입혀줬다. 뭐지? 그렇다면 봤다는 소린가요? 봤다? 아니, 갈아입혔다는 건 그뿐만이 아니라 뭐 만져서! 야,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보따리 내놔라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런 거는 대충 따지지 말고 넘어가자. 그런 건 악마는 인간의 나체에는 요만큼의 흥미도 없다. 야, 그런 건 대충 넘어가. 너 같은 애송이가 신경 쓸 일도 아니지. 백렬은 이르다는 것도 좋게 말해주는 정도라고. 뭐 악마 같다고? 진짜 악마인데 어쩔 건데. 슬슬 자신의 입장이 이해됐나? 조금만 머릿속을 정리해라. 나머지 이야기는 그 다음이니까. 진짜 악마인데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왔는데. 가야죠.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초안 상황을 알았는데 저를 바다에서 건져 올리고도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도 알겠어요. 답을 들어볼까? 당신은 나에게서 두 번째 계약의 대가를 받아가기에 여기 있죠. 구해줘. 목숨을 구해준 대가로 목숨을 바치라고 하기에 여기 있는 거죠? 과연? 오답이다. 나는 그런 의미 없는 거래는 원하지 않아. 알겠나? 악마의 계약이란 훨씬 더러운 것이어야 한다. 더러운 것이어야 된다고? 인간이 자신의 영혼을 판돈으로 걸고 사기를 치는 거다. 자신의 영혼을 판돈으로 걸고 사기를 치는 거다. 어리석고 주악하고 웃긴 것이어야만 하지. 발을 잡아 뜯어 부를 생명을 잘게 쪼개 행복을, 그런 멍청한 욕망이야말로 고결한 악마의 소망의 본질. 스스로 몸을 잘라 팔고 피를 흘리면서 황금의 산에 파묻히려고 하는 그 광경이야말로 최고의 쇼다. 라는 말을 지금 제가 읽고 있어요. 와, 미치겠다.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읽고 있어. 그게 어쨌다는 건가? 로셀놈들은 계약에 구멍을 내고 넌 악마가 어떤 건지를 이해 못해서 설렁설렁 계약해버린 멍청이다. 이래서야 흥이 깨지는 것도 정도가 있지. 웃기지 말라고 하고 싶군. 악마를 좀 더 두려워하고 숭배해라. 저 근데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이야. 갑자기 그쪽이 역으로 화내지 마세요. 말하는 것도 의미불명이고 그렇게 중요한 일만 계약자에 제대로 설명해 달라고요. 애초에 대가로 팔다리를 뺏을 생각이고 계약하기 전에 이런 대가를 받을 생각인데 그래도 괜찮나라고 확인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이럴 수도 있죠. 사실 그걸 일일이 설명할 의무 같은 건 없다고. 악마의 계약은 악마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라고 방금 말했잖나. 사실 이게 이래가지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약관이 과거에 문제가 돼가지고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는 다 설명해주죠 하나둘씩. 근데 지금은 그런 법이 없나봐요. 게다가 확인했잖아. 너의 의지로 악마와 계약하여 살인을 반행한 거라고 내가 바라는 거냐고 말해봤잖아. 확인했잖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고요. 이 천하태평한 여자애가 세머리! 새가 아니고 악마다. 이제 됐어요. 저도 당신도 바라지 않는 계약이었잖아요. 계약을 취소할 테니 팔다리를 돌려주세요. 바보냐? 매사는 그렇게 잘 풀리는 게 아니다. 계약을 취소하면은 살려달라는 계약도 취소하고 팔다리 돌려준 건 죽어야 되는 건가? 죽은 인간, 아 이거 말하는 거구만. 죽은 인간은 살아 돌아오지 않고 계약의 취소는 없지. 그렇기 때문에 넌 짊어지고 가는 거다. 그 상처를 평생 말이다. 그럴 수가. 손발이 없으면 피아노를 칠 수가 없는데. 이륙줄이야. 나는 그저 피아노로 1등이 되고 싶어서 그뿐이었는데. 그런 너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있지. 나는 기계가 아니다. 그래서 다소의 융통성은 있다. 스텔라 스테이지 사장을 죽여달라는 소원은 네가 강요받은 소원이다. 그렇지. 팔다리를 잃어버릴 줄 알았으면 계약하지 않았겠지? 당연하죠! 좋아. 그럼 그 계약은 잘못된 계약이다. 계약 그 자체를 취소할 순 없으나 특별히 만약 이 계약을 이룬 진짜 소원을 깨부술 수 있다면 나는 네가 지불한 대가를 돌려주지. 진짜 소원이요? 사정이 있어서 나는 벌어오자 면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시장과 악마가 면식이 있어요. 시장이 나쁜 놈이야. 어쩐지 시장이 32살에 시장된 게 이유가 있어. 녀석은 겉으로는 선량한 사람인 척을 하고 있지만 속은 극악무도한 라플라스 제1의 대악당이지. 이번에 시빌라를 통해 네가 악마와 계약하게 한 것도 물론 사실은 식전연주자 운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단순히 여성의 돈벌이에 있어서 스텔라 스테이지의 사장이 방해가 되니까 오직 그뿐이겠지. 그러니까 넌 적당히 꾸민 이야기에 적당히 속아 넘어가 버로우즈 일행의 손을 네 입으로 빌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소원은 버로우즈의 돈벌이. 그 버로우즈의 돈벌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다면 너의 발라리를 돌려주겠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복수라는 것이다. 너를 이용하고 속여먹은 증오스러운 시장 녀석이 타인의 뼈로 짜여진 피투성이의 왕자를 쳐부서라. 사장은 뭔 죄냐 진짜. 사장은, 아니 이게 웃긴 게 사장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저기 멀리 떨어진 이 악마의 그 손가락 딱 치는 거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은 거 아니야. 데스노트에 당한 거 아니야. 그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너는 나에게 도와주라고 빌었지. 그 계약은 네가 복수를 끝낼 때까지 지속된다. 확실히 말해서 나 자신도 고결한 악마의 계약을 이용한 녀석들의 오장이 뒤집혀서 말이지. 녀석들에게 오장이 뒤집혀서. 넌 버로우즈 일에게 복수하고 발다리를 되찾기 위해 나라는 전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이 실없는 계약을 깨부수기에 계약자 본인의 너의 협력이 필요하다. 마음엔 안 들지만 서로의 목표를 위해 서로가 필요한 상황 아닌가?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악마도 오장이 있구나. 그런가 봐요. 악마도 저걸 죽이면 오장이 있나 봐.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말하는데도 믿을 수가 없나요? 없어요. 확실히 시빌라 씨에게 심한 일을 당한 기억은 있어요. 버로우드 시장의 그 장소로 불려나가 기억도. 하지만 뭔가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돼요. 내 말이 엉터리라고 의심하는 건가? 아니 그게 아니군. 넌 그야말로 지금 남이 하라는 대로 한 탓에 그렇게 되어버린 거였지. 발다리를 잃으면 역시 싫어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겠지. 이거 참 정말로 그 말대로군. 그럼 어떡할 거지? 정보 수집에 대해서 뒤를 캐볼 텐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 이리 불신해? 악마니까.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면 되니까요. 근데 그거를 본인에게 직접 물어봐요? 뭐? 아니! 야, 시장 관저는 녀석들의 본거지라고. 갑자기 제일 경비가 상황한 곳을 가는 녀석이 어디 있냐? 딱히 쳐들어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야기를 물으러 가는 것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시민의 소리, 신문고, 시민의 소리를 들으러 가는 거잖아. 직접 민원 넣으러 가는 거잖아. 역시 니놈은 멍청이구나. 놈들한테 넌 벌써 죽은 인간이라고. 쓸데없는 걸 알고 있는 이미 저리에 슬터있는 인간이 현관으로 아유 안녕하세요 라며 찾아가면 어떻게 되겠나. 이번에야말로 신중하고 확실하게 분명히 살해당하고 말 거라고. 그렇네요. 이미 죽은 사람으로 처리됐는데. 그렇게만 해도 저는 시장에게 직접 얘기를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그도 그렇게 시장님이 악당이라니 라플라스에 사는 누구를 따도 못 믿을 거라고요. 대단히 맹목적인 여자 여러분, 이래서야 버로우즈의 눈길을 끌어도 이상하지 않을 일이야. 실행만 딱히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은데요? 이대로 널 보냈다가 냉큼 네가 죽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되잖나. 이번만이다. 금나친데레 일본 소녀 만화의 남자 주인공 스타일. 원래는 네가 버로우즈에게 복수하기로 정하지 않는 한 내가 널 이 이상 도와줄 이유 따위 없다만 지금 죽으면 곤란하다. 특별히 시장 관저에 숨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지. 결말이요?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어요? 의족의 상태는 어떠한가? 이게 프롤로그냐고요? 시즌 1이 프롤로그죠 사실. 천천히 걷는 정도로 괜찮은 것 같아요. 넘어져도 손을 짚는 것조차 못하니까 말이야. 사람을 화내게 하는 농담은 하지 말아주실래요? 하고 싶어질 만도 하지 네 행동은 엉망진창이니까. 대면에서 본인에게 모든 설명을 듣지 못한 정리가 되지 않아요. 버로드 시장이니까 시빌라 씨를 정말로 저를 속인 건지. 제정신이 아니고 자기를 속이고 죽이려고 한 상대는 일부러 직접 만나러 갈 줄이야. 다시 한번 말하지, 지금 네가 죽으면 곤란하다. 이유는 두 가지. 계약자 본인은 네가 죽으면 너와 맺어버린 첫 번째 계약을 없었던 걸로 할 수 없게 된다. 둘, 네가 죽으면 널 도와달라고 한 두 번째 계약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너는 지금 나의 악마로서의 명예를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해라. 경솔하게 그 몸 위험에 던지지 마라. 알겠나? 팔다리를 빼앗은 악마의 명예 따위 제 알바 아니에요? 그렇다면 죽을 힘을 다해 저를 지켜주세요.
어, 그래, 말은 잘하는구. 그렇다면 있는 있고 버로우즈에게 현실을 직시당하고 절망해라. 네가 뭘 생각하든 진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진짜. 제 이름이에요, 노엘 체르케티. 아까부터 너 그러니. 아까부터 실례라고요. 이름 성은 아내운다. 그럼 노엘, 버로우즈는 시장 관저 안에 있다. 우선은 정원 자연공원의 경비를 쫄차고. 아, 근데 이거 너무 초반 주인공 한 대 쥐어먹고 싶다 이거. 아니 너무 근데 세상 물정을 모르잖아. 아무리 15살이라지만 야, 여기 15살 혹은 15살 미만.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데? 노엘의 목적지까지 도달시켜줘라. 경비원이 있어요. 시장 관저는 이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이다. 24시간 365일 감시가 느슨해질 순간 따위는 없어. 이렇게 살근살근 가지 않아도 버려진 거부터 했던 것처럼 손가락을 튕기는 걸 해결할 수 없나요? 그건 정당한 악마의 계약 순간에서만 악마에게 허용되는 기적이다. 키세키, 지금 네가 그런 계약을 나와 맺는다면 가능한지. 하지만 안 되겠죠? 거기다 언제나 손가락 하나로 사람을 죽이거나 조종하는 게 가능하다면 나는 악마가 아니라 신이라고 불렸지 않을까? 하긴 그건 그래요. 감시의 틈을 노려 그림자의 몸을 숨기며 나아가는 수밖에 없겠다. 제 다리로는 그렇게 날렵하게 움직일 수 없어요. 그렇겠지. 가장 현명한 건 지금이라도 돌아간다는 선택이지만 그럴 리가 없겠죠? 그쵸? 내가 받쳐줄 테니 넘어지지 않도록 노력해라. 너 혼자서 균형을 잡으면 비틀비틀 곡보다는 낫겠지. 카론이 노엘을 지탱해 동행하여 노엘을 옮겨주면 될 것이다. 노엘 혼자보다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아, 미친. 저거 등등 기습이 안 되나? 뭐해 멍청아. 이거 기습이 안 되나? 기습하면 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안 되네? 에, 이거 안 되네요. 원래 이거 주는 게 있어요. 주는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여기는 안 되나 봐요. 에이, 아깝다. 하긴 근데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그거는 그거대로 이상해. 클리어 플러스, 스텔스 플러스. 어, 괜찮습니다. 저거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진짜로? 이쪽은 아무 일 없어 정신이 깎여나간다고. 어, 이거 상처약을 획득했다. 네네, 저 포인트가 이 약 사는 거예요. 뭐하는 놈이냐? 걸렸다. 부주의하게 비쳐비쳐 떼니까 이렇게 됐잖아. 저 정도 일어나면 시끄러워지기 전에 어떻게든 될까? 노엘은 연약하고 적과 싸우는 건 못한다. 악마인 카로는 다르다. 상대가 이런 건 전투에서 힘으로 빌리는 건 거의 없을 테지. 접촉하면 된다. 보세요. 접촉만 하면 돼. 이렇게 박으면 돼. 근데 박으면은 이렇게 라이프가 깎입니다. 자신의 그 라이프를 소모하면서 죽여야 돼. 인간 따위의 힘으로 밀리는 일 없지만 그래도 전투가 거듭되면 데미지를 쌓이겠지. 내 이스 같은 거예요. 오, 이스 아시네? 님들 닌텐도 스위치에 이스 리마스터 나오는 거 알아요? 나 그거 하고 싶은데 연령대가 안 맞아가지고 못하겠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안 볼 것 같아. 옛날 게임이야. 네, 옛날 이스 리마스터 나오는데, 스위치로 나오는데요, 못하겠어요. 네 생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경우나 도움이라는 계약을 넘는 경우는 도와주지 않겠어. 네, 고전 게임입니다. 이번엔 도와준다면 그건 계약 때문에 네 아군이라서가 아니니까 말이야. 아니, 원투가 아니라 다 뭐였더라? 시리즈 모르겠는데 까먹었어요. 갈까? 어, 됐다. 회복됐다. 카론의 라이프를 회복할 수 있으니 사양 말고 체크하도록 하자. 오케이. 우! 저 빛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나? 적당히 열리는 창문이나 뭐 그런 데로 숨어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 지금 있는 정면이나 뒤쪽으로 돌아 들어갈 필요가 있겠군. 눈앞에 골목이 보이는데
저거 안 알려주네? 아, 알려준다. 동로가 서치라이트로 비춰지고 있는 게 안 보이나? 조명 범위에 들어가면 단번에 큰 소동이 벌어질 거라고. 그런 주제에 잘도 시장관제 진입하자는 중에 얘기를 꺼냈군. 이걸 몰라? 야, 이걸 누가 알려줘야 돼? 저 조명부터 무준수를 안 쓰면 이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보안이 조명의 본체는 관저 옥상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위로 가서 수동으로 조명을 움직일 수밖에 없겠군. 어떻게 옥상까지 올라갈 생각이죠? 나 혼자라면 어려운 일도 아니지. 옥상까지 가는 것도 못하면 집 안으로 진입하는 것도 말이야. 제가 안으로 들어가지는 뭐 의미가 없어요. 알고 있어. 그러니까 조명을 어떻게 하라는 거다. 그럼 어딘가 위로 올라갈 만한 지점이 없을까?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카론이, 아, 봐봐요, 봐봐요. 이거 되잖아요. 맞아. 야, 이거 되잖아. 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기억이 왜곡된 게 아니어서 진짜로 있는 거였어. 네, 이제 됩니다. 근데 이건 걸리겠지? 여기라면 쉽게 올라올 수 있겠고. 카로는 운동신경이 좋고 몸이 가볍기 때문에 약간의 높이나 구멍조도 점프로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오. 이것도 점프로 된다는 거? 뛰어. 도약만으로 올라가면 조금 높은가. 사슬 이루고. 악마의 사슬을 소화하여 다양한 액션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특기입니다. 이게 죽이다. 경비원의 의식이 조명을 향해 있지 않군. 뒤에서 공격하여 침묵해지는 것도 좋겠지만 쓸데없는 짓은 하지 않아도 되겠지. 이틀면 목적을 달성하지. 대양화치고는 뭔가 초라하다고요? 왜? 죽여 그냥. 죽여. 이거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스텔스 보너스. 아이 진짜. 아 그냥 아이템만 가져왔어야 돼? 대악마이네가 어째서 이런 잡일을 하는 처지가 되어 있는지. 아이씨 진짜. 아니 기다려야 돼 혹시? 아, 알아서 오지? 오케이. 아! 아 잠깐만 갇혔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창문이 있어요. 하지만 창문은 2층에 있다. 나야 어쨌든 넌 저기까지 못 올라가잖아. 아니 방법은 있으려나? 내가 먼저 위로 올라가지. 당신이 먼저 가면 저는 어떻게 해요? 걱정 마라. 우선은 내가 위로 올라서 너를 끌어올려줄 테니까. 끌어올려준다고요? 발은 없지만 몸을 사슬로 감아 끌어올리는 걸 알 수 있겠지. 사슬로 감아서요? 숙녀를 사슬로 칭칭 감아 남풍에 끌어올리는 거 어떻게 돼먹어 생각이에요? 지금 그게 급하냐? 아, 나는 이거 이제 축구로 해서 이런 거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급해 죽겠는데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분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아 들어놓은 거 봐. 들어놓아서 기습 시위하는 거 봐. 지금 네 모습이 훨씬 좋대잖아. 그대로 누워있어 끌고 가주지. 악마라면 좀 더 화려하게 해주세요. 진짜 저 혼자서는 못 일어선다고요. 노예를 위로 보내기 위해선 우선 카론이 위로 올라가 노예를 끌어당겨 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카론이 사용한 발판을 만들면서 노예를 장애물이 없고 끌어올리기 쉬운 위치까지 끌고 가면 될 것이다. 발판이 될 만한 것도 때를 쓰는 노예도 카론님이라서 적당한 곳에 배치시키자. 야 그렇게 들어놓아가지고 있으면은 뭐가 되냐? 아 뭐야. 아이씨 일단 이게 그냥 밀리는 거였어. 이게 그냥 밀리는 거였어. 이거 리셋이냐 혹시? 아 그렇구만. 그럼 이 녀석을, 아 이거 병맛 게임에서 하나 보던 건데 이런 거 여기 있어야 되나?
이벤트가 아! 아이씨 여기에다 넣어야 돼? 저기가 아니라? 왜 굳이? 왜 굳이? 왜 그래야 돼? 굳이 그럴 필요 없지 않아? 예전에 병마 게임 중에서 그 왕자 있잖아. 왕자 누운 거 그냥 밀고 가는 그 병마 게임 생각난다. 그 게임 있잖아요. 내 이놈 감히 왕 얼굴에 지랄을 하다니. 그 내가 예전에 했던 병마 게임 그거 생각난다. 내 왕자미는 하뇨 그거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나. 그것만 기억나.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잖아. 일일이 떨지 마. 오 왔어. 아 왕자와 거지 맞아요. 월척이 걸려. 아프다구요? 좀 더 상냥하게 할 수 없어요? 네가 그 몸으로 유령 좋게 사슬을 잡을 수 있었다면 분명 그 요구에도 응해줄 수 있었겠지. 맞는 말이지? 주변의 경비는 예사롭지 않지만 관저 안으로 들어가버리면 얘기가 다르지. 사적 공간도 겸하는 건물에 안까지 경비원이 잔뜩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말이야. 드디어 도착했어요. 버로우즈의 입으로 진실을 듣고 싶다면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너무 긴장을 늦추지 말도록. 전에도 말했지만 녀석은 네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만약 아직 살아있는 걸 안다면 그건 전부 만나면 알게 될 거예요. 가죠. 어? 보디가드? 뭐야 이거? 메뉴에서 카론에게 장착시킬 수 있으면 스탠스를 강화할 수 있다? 이거 뭐지? 이거? 아, 자 액세서리가 든 거예요. 스탠스라고 되게 보기 좋게 설명을 해놓긴 했지만 액세서리예요. 시장의 관사에 들어왔다. 3층 좌측 안쪽. 마침 바로 이 위쯤인가? 거기가 이 시장 관저의 버로우즈의 사실이다. 아, 자세히 알고 있네요? 관저의 구조 정도는 누구라도 공부할 수 있어. 넌 몰랐던 모양이다만. 꼭 한두 마디 많은 악마시군요. 자 얼른 가자. 경비원이 없다고 해도 아무와도 안 만나도 할 수 없으니까. 3층 뭐예요? 지금껏 뭐 됐다.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가자. 오우 세이브 안되네? 왔다. 누구냐? 어? 평안하셨는지요? 버로우즈 시장님. 지옥의 끝에서 소녀가 한 명 직접 찾아왔지. 아, 대충 이해했어. 카론, 네가 그녀를 도왔다는 얘긴가? 그런 계약을 이 녀석과 맺었으니까 말이야. 내 30대예요. 계약 말이지. 과연 그렇군. 그래서 노엘리아, 이런 늦은 밤에 약속도 안 잡고 무슨 용무이신지. 저는 버려진 건물에서 일어났던 일, 그 진실을 당신의 입으로 듣고 싶어요. 악마는 당신이 저를 속이고 이용했다고 했어요. 저도 시빌라씨에게 심한 일을 당한 기억이 있고요. 하지만 그건, 그러니까 뭔가 오해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닐런지. 응? 예를 들면 악마에게 조종당했다든가 속았다든가, 시빌라씨 혼자 버린 일이라든가, 시장님과는 관계가 없다든가. 그 시장 러셀 버로우즈라고 하면 누구나 인정하는 민환시장 라플라스 제일의 인기인이잖아요? 콩쿠르나르도 낙담한 제가 따뜻하게 말을 걸어줬잖아요. 그거 이미지 메이킹이야 그거. 그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정치인의 기본 소양 몰라? 노엘이야, 그딴 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가? 그렇다면 자네는 정말로
멍청한 계집이구만. 아, 좀 봐달라고. 박씨를 죽였을 터인 희생양이 실은 살아있었고 악마와 함께 내 목을 노리러 오다니. 게다가 하필이면 그게. 나는 한 가지 하나, 이미 끝난 일에 한 번 더 시간을 드리는 건 시간 낭비밖에 안 된다만. 뭐 11날 쉴 수도 있는 모양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자네가 여기 있는 건 놀랍군. 특별히 알려주도록하지 로에첼피티. 시장 러셀 버로우즈의 진짜 얼굴을 말이야. 왜 알려주세요? 왜 내가 11나나 너를 사이에 끼워서 악마와 계약을 했는가? 답은 물론 계약의 대가를 떠넘기기 위해서다. 아, 이럴 때 그거 있잖아, 녹음. 녹음 같은 거를 들고 왔어야 됐는데 그런 게 없네요. 아쉽네요. 그런 게 있으면 바로 딱 잡아가지고 꼬지르면 되잖아. 한 명의 인간이 악마와 계약할 수 있는 횟수인 건 어디서도 정해져 있지. 보통은 한 번, 많아도 세 번 정도로나. 하지만 악마를 불어 소원을 이룬다는 네 몸 어느 것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 네가 대신에, 내 대신에 산재물, 스케이프 보트가 됐기 때문이지. 스텔라 스테이지의 사장을 죽이고 싶었던 건 나지만 그걸 악마에게 빌어 대가를 지불한 건 너라는 얘기다. 고결함이라고 눈꽃만큼도 악마의 격이라는 건 애초에 인간과 악마가 1대1로 하는 거래. 적어도 그 시스템은 부수지 않았을 텐데. 노엘, 너는 나에게 보기 좋게 속아 넘어가 틀림없는 스스로의 의지로 내 소원을 빌었으니까 말이야. 그래도 라플라스가 스텔라 스테이지의 횡포로부터 해방된 것은 사실이죠? 라플라스가 해방? 아니, 11라가 뭐라고 말했지? 스텔라 스테이지가 식전 연주자와 이어져 있다든가 재력으로 라플라스를 지배하려고 한다든가 뭐 그런 식인가 보다. 그거? 전부 되는 대로 지어진 얘기라고. 맞아, 완전 개사기야! 개사기였어, 개사기! 라플라스의 지선을 둔 권리에는 아무것도 하지 단순하게 겪고 억울하게 죽은 거야, 그런 사장도! 자, 만족했으려나? 그럼 슬슬 사라져주실까? 왔어. 지금의 나라면 딱히 너보다 못할 건 없을 테지만 만전에 만전을 기하는 게 좋겠지. 이놈도 어리석었구나, 카롬. 악마로서의 하찮은 프라이드와 희생양을 향한 동정, 그딴 것들 때문에 내게 칼날을 겨누고 죽게 될 줄이야. 안녕하세요. 시장님은 그런 사람이... 그럼 이렇게 하자. 저승으로 가는 선물로 하나 더 알려주지. 왜 너라는 일반인 따위에 시장님이 말을 걸었을까? 이봐, 나는 콩쿠르 후에 네가 이렇게 말했지. 어떠한 이유로 순위에 큰 변동이 있었다라고. 사실 그것만으로 엉터리가 아닌 사실이야. 그럼 왜 변동이 있었는지 알아? 그건 그렇다 치고 희생양으로서 적합한 조건 두 가지다. 하나는 내 이야기를 의심하지 않고 믿을 만큼 맹목적인가, 또 하나는 죄를 지어서라도 이루고 싶은 강한 야망이 있는가. 로엘 죄를 끝내는 이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아주 적합했지. 피아노에 대한 직장은 진심이었고 콩쿠르 이야기해보고 새삼 느꼈어. 하지만 난 최근에도 노엘의 피아노 실력은 진짜였지. 그 야망에는 실력이 함께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그냥 놔둬도 알아서 야망을 잃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이 여자의 야망을 이용할 수 없을까? 그래서 내 고난으로 콩쿠르의 순위를 바꿔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에 홀라당 낚여서? 매일매일 피아노 연습하느라 수고 많았네. 하지만 그거 의미 없는 짓이거든. 저희 입으로 술술 부는데 이거 맞나? 맞아 맞아, 이런 거 불면 안 되는 게, 설사 얘네들이 처리해도 얘네들 세 명 몇십 년 후에 이제 어디 그 TV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같은 데에서 사실은 이랬습니다 양심 고백하면서 나온다니까? 몇십 년 후에? 세상 무서운 줄 몰라. 얘네들 충성심이 너한테 영원할 것 같아? 최고의 연주자라는 데도 식전 연주자의 자리를 놓쳤지. 그렇게 된 인간에게 먹이를 슬쩍 던져주면 어떻게 될까? 굶주린 야망은 눈앞에 먹이밖에 보이지 않게 되지. 정확히 그 말대로 되었군. 그렇지 않나? 노엘?
아, 여기서 정반대 3층 오른쪽 끝에 있는 계단의 창문으로 가면 그대로 길가로 나갈 수 있거든. 가다. 근데 얘는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치, 정신이 없어. 노엘의 쇼크를 받아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 억지로 데려가는 수밖에 없다. 노엘과 함께 인도한테 전투를 하게 되면 카로는 노엘을 감싸놓고 두 배의 데미지를 받게 된다. 도망가자고? 그치. 아씨 느려 씨. 겁내 느려. 프로도스 101 마향. 아 뭐야 뭐야 잠깐만. 뭐야 씨 미쳤나봐. 어 세이브 있어. 아, 세이브를 한다. 회복 있어 회복. 이렇게 될 줄 알았기에 싫었던 거다. 아, 아. 안 돼! 안 돼! 도망갔어. 말해주지만 네가 못 때려주는 거 허락하지 않아. 첫 번째 계약을 없던 걸로 하기 전에는 말이야. 총 들고 안 쏜다고. 그러게 말이야? 총 들고 있는데 안 쏘네요? 또 쏴야 할 텐데? 아니야 저게 그게 없을 수 있어. 소음기. 소음기가 없어가지고 안 쏘는 걸 수도 있어요. 갑자기 총 소리 나면 혼란해지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콩포탄일 거야 근데. 이리하여 노엘 체르케티는 다시 시장에게 이용당하고 속고 배신당한 걸 깨달았다. 아니 배신당했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 배신이 고무고 처음부터 전부 환상이었으니까. 그쵸? 그 뒤로 하룻밤이 지났지만 마을이 소란스러운 낌새는 없군. 역시 시장으로서의 체면이 있는 이상 섣불리 움직일 순 없는 건가?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 말했잖나, 버로우즈에게 진실을 직시당하고 절망하라고. 어제 한 이야기는 기억하고 있겠지? 귀족 같은 느낌의 집안이면 시장보다 세지 않나?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야, 귀족 가문의 집안이면은 그래도 저 시장보다는 셀 것 같은데? 시장도 한 집안 하나? 네 발다리를 되찾을 단 하나의 방법. 그건 버로우즈의 모든 걸 빼앗고 소원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다. 발다리의 탈환이기도 하고 버로우즈를 향한 복수이기도 하며 내 오점의 청산이기도 한 첫 번째 계약의 취소. 네가 결단만 내리면 나는 두 번째 계약에 따라 너의 복수를 도울 거다. 한 집안에게 시장하는 거 아닐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민주주의로 당선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 민주주의로 당선된 거 아니야 투표로? 어떤가? 버로우즈와 싸울 각오는 됐나? 말이 안 통하는군. 충격을 받은 건 알겠지만 시간이 없다. 버로우즈가 악마의 계약에 관여됐다는 비밀. 너는 그걸 알면서도 아직 살아있는 폭탄 그 자체다. 알겠나? 너는 버로우즈에게 있어서 그 버려진 건물에서 죽어지지 않으면 곤란한 인간이다. 놈은 반드시 널 처리할 거다. 이미 네 수색은 시작되었겠지. 하지만 그거를 공개적으로 하진 못하겠죠? 얘도 뒤가 구린 게 있으니까. 이제 원빠 찬스 쓰러 가야지. 야 그렇게 진짜 야 딸이 이렇게 없어졌는데 딸이 죽은 걸로 알고 어머니 아버지는 포기한 거야? 뭐야? 폭탄마소도? 가게 주인의 모습도 묘하지만 애초에 뭘 파는 건지도 모르겠다. 피를 바란다. 봐봐요 봐봐요. 돈은 필요 없고 피를 내놓으래. 피가 무슨 은호인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비용은 돈이 아니라 피예요 피. 네네 피예요 피. 전혀 악마라던가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인간이니까 척척 내놓는 게 아니라 자주 쓰면 하는 거다. 네 피요 이겁니다. 블러드가 아니라 포인트예요 포인트. 하지만 필요 없어요 이건. 이건 필요 없어요. 이거는 굳이 안 사도 됩니다.
아니 사놓을까? 저 포인트 아껴봤자 별로 득되는 거 없거든? 야, 있으면 편하지만 저거 아껴도 뭐 득되는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하자. 슬럼은 사회에서 이탈한 인간을 거절하지 않아. 그렇게 침울한 얼굴 하지 마. 에휴. 어 뭐야? 여기 무슨 한 이탈리아 같아. 귀족 가문에서 슬럼가로 훅 떨어지네. 맞아요. 순식간에 몰락해 버렸어. 이 보로우즈에게 낚인 것 때문에. 이씨 11라이 씨. 넌 이용당한 거다. 아직도 자기가 사기당했다는 거를. 직전 연주자 따위 내가 예스라고 말하면 하면 서쪽으로, 내가 노라고 말하면 동쪽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최고의 연주를 했는데도 직전 연주에 자리를 놓쳤지. 이런 대사 있었나? 나쁜 녀석들. 이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났어. 그날 보로우즈 시장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더라면, 버려진 건물에서 11라 씨의 유혹을 거절했더라면, 오무했더라면, 그것보다 더 센 죄로 고소해야죠 저거. 근데 증거가 없는데? 아까 증거 확보했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될 거란 버로우즈 시장님은 알고 있었기에 타겟이 되었고, 콩쿠르의 순위가 조작됐고 이용당했어. 즉 결국 내가 제멋대로 행동한 잘못이었어. 그렇다면 자신의 어리석음을 원망할 권리는 있어도 버로우즈 시장님이나 11라 씨, 물론 카런도 원망하는 건. 너 집이 어디냐? 너희 집이 폭발한 거 아니냐는 말이다. 가족을 노리거나 친한 사람을 인질을 잡고 나오면 널 유인할 수도 있을 테고 본보기도 되겠지. 아무렇지도 않게 무서운 말 하지 말아주세요. 체르케티는 상층구에 가보니까 장소가 전혀 달라요. 애초에 시가지 같은 데는 진리안에 친구의 집이 있는 정도 평소엔 거의 가지 않고요. 뭐야, 아가씨였나? 아, 그 체르 머시기 그 겪고 있는 성도 납득이 가는군. 게다가 최근 시가지에는 폭탄마가 나온다는 소문도 있어요. 어쩌면 이 폭발도 그런 걸지도. 흉흉한 얘기로군. 버로우즈는 뒷세계의 인간. 그런 폭탄마 같은 범죄자들과도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농가 싸운다면 언젠가는 그런 인간들과도 싸우게 될지도 모르지. 저는 아직 시장이가 싸우겠다고 정한 건 아니에요. 야, 아직 싸우겠다고 정한 게 아니라고. 이 집에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아씨 개답답하네. 개답답하네? 잠깐만요. 시가지에서 폭발... 저기가 진리안의 집인가 보다. 그런가 보다. 진리안의 집인가 봐. 저승으로 가는 선물이니 뭐니 나불나불 떠든 끝에 그 상대를 놓쳤겠지. 놈의 새빨개진 얼굴을 못 보는 게 유감이라고. 안 좋은 예감이 들어요. 이봐 어디 가나. 서둘러 저기까지 데려가 주세요. 폭발이 난 시가지 어째서 또. 어쩌면 친구가 위험해졌을지도 모르니까요. 그건 버로우즈를 향한 복수로서 두 번째 계약했다는 도와달라는 건가? 만약 그렇다면 빌려주지. 복수와 관계가 없다면 그렇게는 못한다. 아직 복수라고는 단언할 수 없어요. 아 진짜 이씨. 그럼 네 혼자 알아서 해. 바보같이 솔직한 녀석이라고. 급하다면 적당히 얼버무리면 될 것을. 어차피 너 혼자 보냈다간 저쪽에서 경찰에게 붙잡히고 만다. 그건 나도 곤란해. 서두를 거면 지상의 길다리를 이용할 길은 없다. 건물의 옥상을 통해 일직선으로 가자고. 야 사실 이것도 전략 아닐까? 악마가 답답해서 죽으라고. 이것도 전략 아닐까 어떻게 보면은? 계약을 진지하게 대하는 녀석은 싫어하지 않지.
대답은 보려두지. 복수할 건지 말 건지 얼른 정해두라고. 노답 전략 훅터져 죽이기. 저거 전문 용어로 그거잖아. 전략적 모호성인가? 전략적 모호성. 전문 용어로 그거잖아. 사람 한 명 정도의 구멍이나 약간의 높이는 나 혼자라면 뛰어넘어 이동할 수 있다. 내가 먼저 가서 너라도 건널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지. 오, 맞아요. 이거 발판이 없는 곳은 카론이 먼저 건너가서 통나무 같은 거를 마련해줘야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가자. 여기로 가서 뭐 잡는 거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잠깐만. 아, 이거다. 이건가? 이 상태로 건너갈 수 없겠어. 그치, 그치, 그치. 뭐 잡는 거 있었는데? 이건가? 그 다음에 이거를 들고 와서 하는 건가? 뭐지? 야, 그냥 너 이거 끌고 가면 안 되냐? 아, 이거다. 이것도 밀 수 있다. 네, 이거 밀 수 있어요. 야, 지금 이거를 왜 돌아가고 있지? 오케이,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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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의미가 없어? 왔잖아! 아이씨, 얘가 끝까지 가야 돼, 씨. 저쪽이야. 급히 들어왔지만 남의 집을 통나시 쓰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맞긴 한데 시장 건조 진입한 녀석이 이제서 뭘. 거기보다 위험한 것은 이 도시 어디에도 없다고. 알겠어요. 사람이 없으면 좀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 뿐이에요. 가자. 사람이 없지만 어? 너... 귀여운 야옹이네요. 고양이는 좋아하지 않아. 나랑 고양이라는 생물은 상성이 나쁘다고. 뭐예요 그게. 이렇게나 귀엽고 무해한데 이 녀석은 어째서인지 나에게 송곳니를 드러낸다고. 이거 봐라. 희한하네요. 머리가 새 같으니까 먹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새가 아니다. 허나 그쪽이 그럴 생각이라면 좋다. 이쪽도 상응하는 무렵에서 싸울 수 있는 몸이니까. 농담하지 마세요. 고양이는 고객한테 양만 아는 짓이에요. 나는 악마니까 억지는 그만 부려요. 아무튼 고양이를 겁주지 말아요. 알겠죠? 근데 시끄럽긴 해요. 여기서 쓸데없이 싸우면은. 그러니까 이 근처는 뭐야, 갈 수는 있니? 활성제. 여기를 못 가? 오케이. 아, 어떻게 지나가냐고? 그거야. 이거로 그냥 끌어서 오면 되네요. 어따 쎄다. 다리 대령이. 여기는? 주변을 조사해보고 생각하자고? 이 위로 갈 수 있나? 아, 갈 수 있구만. 이거 밀려, 밀려? 이거 안 밀리네? 이것도 안 되고. 여기서 그냥 끌어올리면 되지 않나? 맞아. 생각해볼까? 여기서 그냥 끌어올리면 되잖아. 그래! 이러면 되잖아. 아니, 이거, 근데 아까부터 계속 이러면 되지 않았을까? 시장 관제에서 납북을 끌어올릴 때 옆구리에 멍이 생겼다고요. 그만큼 엉망으로 쫓기면서 멍으로 끝났다면 다행이지. 바라는 것도 이게 많아?
네가 죽으면 내가 손해를 본다. 그것뿐이야. 필요 없는 걱정은 하지 마라. 상처는 괜찮아요? 걱정은 필요 없다고 했다. 나는 대양마. 그렇게 연약하지 않다. 그것보다 꽤나 연기가 가까워졌군. 여기서 가까운 곳 아닌가? 귀족이잖아요. 귀족이잖아요. 그래도 급할 때는 좀 가렸으면 좋겠어요. 눈치를 가져라. 박근영, 너 곱게만 자라가지고 눈치라는 걸 모르니? 왜? 노엘 체르니, 노엘 체르케티. 그런데 이 상황 가까이 갈 수 없다. 민간인에게 들키는 것도 곤란한데 경찰은 말할 것도 없지. 내 정주행이에요. 친구 집인 것 같아요. 질리안의 집이 맞는 것 같아요. 절 유인에게 저와 친한 인간을 상처 입혀서 모습을 드러내라고 경고를 한 거군요. 가족이 아니라 굳이 진리안을 노린 건 상류계급의 인간을 노리면 일이 커지기 때문이라는 것이구만. 하지만 괜한 대담하군. 아무리 말단에 폭탄마를 쓴다 하지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눈에 띄는데. 시장으로서 입장을 잊은 건가? 적어도 진리안의 안부만이라도 확인해야겠어요. 만에 하나에 이렇다고 저는... 볼까? 버로우즈와 싸우던 말든 저기 시장이라 공적기관에 접촉하지 않는 편이 좋을 거다. 어떻게 됐을까? 따지고 보면 나만 시장의 타깃이 되어야 했어. 그걸 내가 진리안과 사이가 좋다는 걸 시장에게 얘기해버려서. 내가 얌전히 악마의 계약으로 죽었더라면 그걸로 끝날 일이 아니었을까? 만약 이걸로 진리안이 죽게 보내버린다면 나 하나의 실수로 타인을... 이제 설령 죽는다고 해도 완전히 속죄할 수 없는 거. 어우. 이런 미안하군. 뭐지 방금 그 사람? 왠지 굉장히 안 좋은 느낌이. 기대가 어디선가. 모르는 새 드레스에 뭔가 끼워져 있어요. 손이 없습니다. 손이 없는데 손을 써서 확인한다고 그러면은 얘가 그게 가능하면 이거 생활 안 하고 있겠죠? 라고 말해요. 참 잘 건데? 돌아왔다. 집에 있던 인간들의 구급차를 실려간 모양이지만 진리한 니트로 나는 장녀만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같더군. 최악의 경우 폭발로 몸이 날아가 버렸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번 넘어져서 뭐라고 있나? 이거! 친구의 목숨을 구하고 싶다면 24시간 이내 슬럼 교회의 폐쇄 철수로 와라. 미스터 보머. 폭탄만 가봐! 보머인 거 보니까! 폭탄만 가봐! 버로우즈 본인은 아니었겠지?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분명 시장님은 아니었어요! 뭐 당연하겠지. 킹은 앞에 나서는 말이 아니니까. 이건 함정일 거다. 간다면 그야말로 아주 극진한 환영을 받을 테지. 못하면 탱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아.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대로라면 진리안의 신변이 위험해질 거예요. 그렇겠지. 네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결국은 내일이란 뜻인가? 하지만 도와주실 거예요? 도움 받고 싶다면 버로우즈를 향한 복수의 협력에 협력해라. 곧 말하고 싶은 점이지만 저 혼자 살아도 폐쇄 철수로 갈 거예요. 거기서 죽게 되더라도 그건 제 문제고 적어도 악마와 관계도 진리안을 해방시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야 내가 곤란하지. 네가 멋대로 죽으란다면 묶어서라도 멈출 거다.
난 딱히 진리한 따위 아무래도 상관없어. 내게에서 중요한 것은 네가 싸울 의지가 있느냐는 거겠지. 생각할 시간 없다고 제한 시간은 24시간 온다. 망설여진다면 오늘은 눈앞의 일만 보도록. 진리안을 구하기에 폭탄마와 싸운다. 죽을 각오가 있다면 그게 무섭지는 않겠지? 네가 왜 그렇게까지 복수를 주저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너는 버러우즈와 폭탄마와 싸우자면 진리안을 구해낼 수 없다. 알았어요. 당신이 말하는 대로 해요. 지금으로선 진리안의 구출이 최우선이에요. 가요! 배의 제철소로 갑니다. 이래서 격전? 굳이? 할 필요가 없어 근데!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진짜로 딱히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시즌 1부터 시즌 6까지는 어려운 컨트롤이 진짜 없습니다. 7? 7 그쯤부터 서서히 어려워져요. 10 이후로는 안 해봐서 기억이 안 나고? 6까지는 컨트롤이 어려운 게 없어. 보스는 있기는 있는데. 어우! 나의 영역이래. 뭐가 이럴지 모른다고? 나의 영역이래. 폭탄마의 영역인가봐. 겁나 중2병스러운 대사 봐봐. 저 녀석이에요. 저 녀석이 골목에서 편지를. 안녕하신가 노엘 저렇게띠. 그리고 대양마 카오루 러브레터로 읽어준다. 다시 한번 뵙게 되어 기쁘다고. 진심으로 말이야. 시장관주에서 본 얼굴이로고. 진리안 어딨죠? 살아있나요? 조바심 내지 말라고. 제대로 살아있어. 죽이면은 인질이 안 되잖아. 그때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눈치챌 틈도 없었지만 이 느낌 설마 너는. 나는 후보드레스.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나를 이렇게 부르지. 폭탄마 보머라고 말이야. 맞아요. 악마님의 구각에 걸렸다면 말할 것도 없이 간파당한 것 같지만 악마에게 영혼을 판 마인이다. 마인이래요. 마인. 너랑 마찬가지야. 노엘 차례대피 사이좋게 지내자고. 마인이라고요? 악마와 계약한 인간의 동칭이다. 그걸 긍지를 여기는 놈들은 일부러 자칭하는 거지. 범죄자들. 범죄자들이요. 범죄자들. 마인은 마인으로서의 이름을 갖지. 나는 폭약을 사랑하고 불에 타지 않는 몸을 얻었다. 그러니까 폭탄마 보머 보머 후고라는 것이다. 아 금내 중2병 같아. 너는 어떻지 노엘? 어떻다니 무슨 뜻이에요? 네 긍지 높은 마인명은 뭐냐고 묻는 거다. 악마랑 같이 있다는 건 악마랑 계약했다는 거잖아. 벌써 마인이요? 그렇다면 마인명을 내라. 그게 고결한 마인길의 정신나간 사륙전에서 예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 어차피 겁쟁이인가? 버로우즈가 마인과 싸울 수 있는 찬스다라고 부르기에 하겠다고 했는데 속은 그저 망할 애송이잖아. 길거리에서 뒷구멍에서 쳤을 때 아무것도 파타고 느껴지는 게 없을만 했군. 이런 거면 거기서 죽였어도 됐을려나? 아니 그곳에서 해치웠다면 역시 소동이 일었겠지. 시가지에서 꽤나 유명해져 버려서 말이야. 나는 말이야 굶주려 있어. 이제 물건을 데리고 다 질렸고 금방 죽는 인간 따위로 만족이 안 돼. 내가 폭파시키고 싶은 건 악마다. 악마는 어떻게 해서 부서져 흩어지고 어떤 단말말 비명을 내지르고 어떤 새고 타오르는 건지 가르쳐주지 않겠나? 미쳤다. 미쳤다. 정신 나갔다. 악마랑 계약한 놈 같은 건 그 시점에서 미쳐있지. 인간의 사회에 인간의 눈에 적응 못하는 괴물 말이다. 대사 어지러지하다고요? 나도 어지러워요. 저런 남자에게 잡혀있다면 진리안이 버티지 못할 거예요. 그러겠지. 얼른 쫓아가서 얼른 쓰러뜨릴 수밖에. 출발! 진리안을 구출해라? 원래 대사가 저랬나? 에 있어요. 원래 저랬어요. 진짜 원래 이 게임 감성이 저랬습니다. 저걸 전멸시켜라? 내가 먼저 부딪혀야 되는구나? 적 중에는 카론을 상대하지만 곧바로 노예를 상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렇구만. 상처야. 여기? 데스 디스트로이어? 이제 알겠나? 적 중에 일결 쓰러지지 않는 녀석도 있다. 적 종류는 외형으로 구별할 수 있다. 여유 것을 기억해두면 더 안심이다. 아이템이나 백어택, 새로 입수한 스탠스도 잘 활용해서 전장을 헤쳐나가는 거다. 잠깐만, 디스트로이어는 뭐냐? 공격이 가끔 강력한 일경을 발휘한다 라는 게 있군요. 뭐야 저기야? 오케이, 놔두고 가지마. 통로가 격벽으로 본세되어 있군. 대단한 보안시설을 하는지. 에 레버, 레버 내리는 거예요 이거? 기억난다 이거. 오 잠깐만. 아 참고로 이거 상처약은 자동으로 써져요. 이거 자동으로 써져요 상처약. 맞아, 적이 다가오는 기척이 되면 바로 돌아올 테니 잠꼬 기다려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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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안돼. 아 왼쪽? 여기?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됐어, 열렸어. 오른쪽에서 와. 일로. 아니, 왜 올라가, 이씨! 아, 진짜, 이씨! 아니, 왜 올라가? 나 안 올라갔어! 존내 까탈스럽네 이거. 아니 저 근처에만 가면 지가 저절로 올라가네. 이 시간제가 아니야 보니까. 아 그니까 세대걸인가? 거기서 그걸 올라가면 어떡하냐. 됐어. 이전의 상처야. 이건 내가 들고 피해야겠죠? 야야야야야! 왜 지 멋대로 앞으로 가? 침착하게 불티만 피하면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 받쳐놓을 때는 얼른 가자고. 그렇지. 이렇게 가야지 뭐. 이거 중앙만 안 되네? 중앙만 안전하네 오케이. 아 느려. 이것만 튀네. 저는 역시 복수를 할 자격이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버로드 시장 입에 속아서 악마와 계약했어요. 팔다리를 잃고 피아노를 잃고 그것뿐이나 확실히 저는 피해자예요. 버로드 시장에게 분노를 돌리고 당연하거든요.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어쩌면 실전 여주자가 될 수 있을지도 않을까 생각해서 버로드 건물로 갔죠. 시빌라 씨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해도 제 욕심은 거짓이 아니었으니까. 친한 친구와 식전 연주자를 뽑힌 그날이라고요. 제가 해야 할 일은 그런 게 아니었을 텐데. 그것만으로도 최악인데
저는 멋대로 속아서 멋대로 도망친 그 일고 사건을 진리안에 끌어들였어요. 아직까지도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으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죠? 어린애가 억지를 부리는 것 같다고. 아니 지금의 너는 억지 부리는 애보다 더하다. 그건 그저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쉽지 않다고 도망치는 것뿐이야. 사장이요? 사장은 일단 지인이 아니니까 금방 잊혀지겠죠? 잊혀진 거죠? 네 상황식은 너무 겸허해. 진리안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상관이 없다. 버로우즈는 널 이용했다. 그런데도 복수를 할 자격이 있네 만에 하는 얘기는 필요 없어. 너의 꿈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계약하는 그 앞만 보는 성급한 오만함은 대체 어디로 간 건가? 그 오만함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쳐요. 죽으면 아무에게도 폐 끼치지 않는다는 등 더럽게 시시한 소리 나며 살아가는 것보다 낫지 않나? 폐를 끼친 상대에게는 오만하게 다가가서 억지로라도 도와주면 되지 않나? 공교롭게도 나는 악마라서 말이야. 인간이 미덕으로 삼는 정신은 성격에 안 맞거든. 쓸데없이 잘났다고? 대악마니까 실제로 잘났어. 봐라, 너의 응석바지를 이렇게 해주는 거 봐라. 어떤 악마가 이런 너같은 꼬맹이의 응석바지를 이렇게 받아주냐. 부처야 부처, 이거 일반 사람도 듣다가 화내. 그 와중에 천은 상륙의 금이니까 잘났고요. 그거는 너희 부모님이 잘난 거지 너가 잘난 게 아니야. 알아? 핏줄 잘 타고 나가지고. 지하시기. 뭐야 또 세이브를 하냐? 여기가? 죽여. 너 뭐야? 너 뭐야? 우와, 그렇지. 이름 됐다. 근데 저거를 문제는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거 꽤 아파요. 그럼 어쩌라는 거야? 다른 길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리프트 같은 게 있을지도 몰라요. 사슬로 끌어올리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은데. 예. 이거 쓰면 안 돼? 회복이 있다. 노예를 두고서 의미가 없다. 맞죠? 의미가 없겠죠. 자동 판매기? 자동 판매 여기 있어? 이게 기계인가 보다. 악마 기계치야. 마침 딱 좋은 것 같은데. 미션이 갱신됐다. 캐치 더 노예. 인형뽑기야. 가능하면 살짝 내려주지. 그보다 난폭하게 굴다가 떨어진다고! 저 죽여버린다고? 너도 당해봐야 돼, 너도. 너도 당해봐야 돼. 오, 진짜 열받아. 오, 구경시켜줄게, 이거. 이거. 저 여기가 제 철소야. 어디지? 됐어. 아이씨 죽여버린다고 그래가지고 짜시지 말이야. 아! 양마 일어나! 뒤에 충격을 줄여줬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야. 그보다 도번에 가까이 있다. 좀 더 긴장감을 갖도록. 아, 알고 있어요. 당신이야말로 괜찮나요? 결국 부모와 싸우게 되는 건 당신이죠? 이상한 걱정하지 마라. 넌 나에게 단 한마디, 그 녀석을 해치우라고만 하면 되는 거지. 네 복수와 관련된 싸움이라면 나는 악마로서의 프라이드를 걸고 계약을 완수한다. 그게 우리들을 잇는 악마의 계약이란 사슬이다. 알겠나?
갈게요. 됐어. 세이브가 있지만 들어가면 또 세이브 주냐? 아 이거 이번에 안 주냐? 왔나? 저기 있어. 허둥대지 마. 아직 안 죽었다니까. 이대로 방치해둔다면 모르겠지만 말이야.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네가 눈치채주길 바라며 열심히 준비한 결과 시가지에서나 쓰는 폭탄치고는 조금 타약이 많았던 모양이란 말이야. 하지만 덕분에 지금 여기 배우들이 모두 모였어. 쓸데없는 짓은 아니었군. 그래, 당신은 용서 못해요. 제가 목적이라면 저만 노리세요. 상관하는 사람을 상처입히고 인질로 잡다니. 당신도 시장도 비열하게 짝이 없어요. 상관없지 않을텐데 이 녀석은. 널 바꿔올리기 위한 훌륭한 미끼니까. 지금은 너 따위 상관없어. 나중에 적대 폭파치울 때 얌전히 있어. 그보다도 악마카론 니 놈이다. 마음에 안 드는군. 악마를 계약했을 뿐이 인간 따위가 내게 이길 생각인 것 같다만 불장난을 심하면 파멸한다는 걸 알지도 못하지. 이길지 몰라도 박빙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안 그럼 시시하지. 쉽게 이기는 싸움은 이제 질렸으니까. 마인 후고드레스, 너희에게 원한은 없다면 버로우즈의 지시도 태워주도록 하지. 아니 지금은 버로우즈의 사정 따위 아무래도 좋아. 여긴 이제부터 내 싸움이니까. 악마 엘피는 무슨 세고 타는지 보고 싶대. 보고 싶대 이 녀석이. 야, 악마 엘피는 무슨 세고 타는지 보고 싶대. 무슨 색일 것 같아요? 그냥 빨간색이겠지 뭐. 화염이 사라질 때까지 도망치기 걸 집중하는 게 좋다고? 뭐지? 뭐지? 그냥 박으면 되나? 아! 무적 데미지가 있다는 거구나? 어, 뭐야? 바보. 웃기나요? 저게 패턴이 되게 쉬워. 패턴이 쉽다가 저게 어 뭐야 이걸 맞겠어? 이걸 맞겠어 임마? 오! 벌써 지쳤어? 난 아직 상처에 남았다. 난 아직 남았어. 과연 대단하군. 나를 상대로 여기까지? 여자애 하나 처리 못한다고 버로우즈를 비웃었지만 아무래도 경원이 예상에는 우수했던 모양이군. 넌 역시 대양마다. 경기와 필척하는 이문과 호각이라니 너무 자뽕이 심하네요. 자폭이 너무 심하네? 쫓아가요! 넌 여기에 남아라. 지금 너는 버로우즈의 명령 때는 안중에도 없어. 나만 노릴 거다. 이 계약은 당신이 저를 거들어주는 계약이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만 있을 순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 털리고 있어. 따로 행동하지. 넌 이 틈에 진리안에게 가서 보호해주라. 보모의 부하도 안 보이고 녀석도 이젠 진리안 따위 아무래도 좋은 모양이다. 애초에 스트라 중2병으로서 마인보모 보시게 하는데요. 맞아. 보모를 격퇴해라. 잠시만, 뒤로 가서 아이템 사올 수 있냐? 아 못 사오네. 아 나 세이브 해야 되지 않았을까? 진리안을 구출해라는 이쪽이죠? 뭐지? 상처가 심하다.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아요. 구급차를 불러야 될 텐데. 그랬었죠? 이 팔로는 전화조차 걸 수 없어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거의 카론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저 혼자서 보호하는 그런 종물에게 하면서 쓰러뜨릴 수 없어요. 지금은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에요. 진리안이 무사한 것도 확인했고 그 외에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야, 보모를 격퇴해라로 미션이 바뀌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떠왔어. 어 뭐야? 아직도 싸우고 있어. 아직도 엄청나게 싸우고 있어. 카론이 밀리고 있다. 이대로는 어떡하지? 상처가 완전히 낫지 않은 걸 거예요. 제가 관저에서 멍하니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역시 저는 다른 사람에게 폐만 끼치고 있는데. 네가 할 수 있는 일? 얘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오버를 격퇴해라. 세이브가 없습니다, 근데. 아! 이거! 칼도 없는 저로서는, 아니, 그렇게 간단히 포기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든 해내겠어요. 기둥을 쓰러뜨려라. 배를 기쳐놓고 자신은 조용히 대장할 생각 셈이니까. 봐봐봐 이거. 야, 연출이 소년만화 연출이야. 이거 힘들게 철골을 몸으로 부딪히면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면서 과거가 계속 생각난다. 과거가 계속 떠올라. 어 봐봐. 아 이런 거는 애니메이션으로 봤어야 됐는데 게임에서 이렇게 보니까 실감이 별로 안 나네요. 발로 차지. 발 의족이에요, 의족. 의족이라서 제대로 다루기 쉽지 않을 거야. 이게 최선이야. 하, 근데 이거 되게 웃긴 게, 그러니까 만화로, 만화화 할 수 있는 저런 세팅은 다 깔아놨는데, 애니메이션이 안 나왔어. 어? 발 쓴다. 뭐야? 지금까지 발... 오! 발 썼어! 할 수 있다! 너무 무모했어. 의족이 아니었다면 골절 정도의 소동으로 안 끝났을 거라고. 하지만 의족이었기 때문에 골절 정도의 소동은 아니었어요. 죽으면 곤란하다고 했을 텐데. 하지만 솔직히 네 공이 컸다. 야이씨 자식아, 너 전설의 뭐 포탄만 모시기 하더니 뒤에서 기둥 부수고 있는 소리도 못 들은 거야? 아유 허접한 놈들이네 이거. 다 허당이야. 그건 어떠려나. 말단에게서 놈의 악행에 까발려주셨다면 그딴 남자 진짜 깜빵에 들어앉았을 거지. 무슨 소리지? 좋아, 뜨거웠던 시간의 보답이다. 대답해주지. 첫째, 나는 경찰에게 버로우즈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거다. 왜냐?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야. 버로우즈의 손길은 경찰 내부에까지 뻗쳐있으니까 우리 같은 구준녀 담당이 쓸데없는 걸 떠들었다간 금방 들킨다고. 버로우즈는 배신자는 반드시 처단한다. 가족이나 친구들 끌어들여 입막이나 본보기로서 말이지. 이럴 수가. 대단한 녀석이다. 경찰 내부에 뻗쳐진 버로우즈에서는 애초에 라플라스의 경찰 기관을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었어. 그리고 버로우즈가 무슨 짓을 해도 그건 다름 아닌 경찰이 흐지부지 뭉개버린다는 것이다. 알겠지. 꼬리를 잡아당겨 본체를 끌어내리는 등의 어설픈 짓은 통하지 않아. 버로우즈를 쓰러뜨리고 싶다면 그를 직접 쓰러뜨릴 수밖에 없어. 라플라스라는 거대한 벽을 뛰어넘어서 말이야. 어쩔 거야 노예. 불티를 뿌리치는 것만으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다. 막 각오는 해뒀어요. 노엘 체르케티는 라플라스 시장에서 얼셀 벌어오죠와 싸우겠어요. 그 남자를 내버려두면 진리안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배를 끼치게 되겠죠. 제 인생을 가지고 논 걸 후회하게 해주겠어요. 드디어 결정했구나. 드디어 검찰 데려와야 된다고? 저 정도면 검찰도 연줄이 있을 거야. 검찰도 연줄이 있어가지고 기소도 안 당할 거. 저 정도면 위험한 길이 될 거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하고 도중에 죽을 가능성도 있겠지. 이미 알고 있어요. 네가 버로우즈를 처부수기에 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계속 즉 훗날 그만큼 거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만다는 것이다. 맞아요. 그렇지. 네가 버로우즈를 쓰러뜨리고 첫 번째 계약을 취소하고 스스로 발다리를 되찾고 내 도움이 필요 없어진 순간
나는 널 계속 도와준 대가로 네 목숨을 받아갈지도 모른다. 이미 알고 있어요. 괜찮겠지? 이번에야말로 네 의지 이미 틀림없고 다시 한번 대야마카론을 계약에 따라 노엘 체르케티 수호자가 되겠다. 힘을 빌려주겠다. 그러니 네가 처리 못할 실수는 네가 해결해 보이도록. 당신의 실수이기도 하지만요. 아니 그건 네 실수야. 세 마리지 무슨. 맞아, 조금 전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던 게 있어요. 당신이 그 새로운 악마의 계약을 부탁드리려고요. 세 번째 계약? 너 뭐 줄 게 있냐? 당신을 질투했어요. 그것은 제 마음이 약했기 때문. 눈 지금 안 데끼고 있어. 피아노를 소중한 걸 되찾고 싶어요. 여러분 눈을 끼고 팔. 노엘이야? 팔 등가 교환이죠? 아니요, 저는 아 뭐야 이거 뭐야! 그저 마녀일 뿐이에요. 더러우즈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라고지만 악마와의 계약을 통해 오른쪽으로 대가로 왼팔을 되찾은 너는 훌륭한 마인이 되었다. 그런 의미로 마녀라 지칭했어요. 마인은 마인으로서의 이름을 갖는다고. 그래서 했겠지. 네 이름은 네 이름? 자신의 죽음도 각오하고 사지로 향하는 필사적인 상. 피하게 노엘이라는 건 어떠냐? 피하? 다하게 반대예요. 네, 조금 맘에 들었어. 끝! 이건 끝! 강하게 반대예요, 피아. 오! 예, 시즌 끝! 1장 끝! 쇼타가 2장 갑니다. 예, 시즌제예요. 그리고 이거 시즌 다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프롤로그입니다. 왜 피하게 노엘이 되었고 얘가 왜 지금 이렇게 밀렸는지 설명해주는 파트였어. 시즌 1이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